오늘 뉴욕타임스 칼럼을 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천 개의 취미를 가질 수 있는데 왜 하나의 취미를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 지난 60일 동안 나는 대통령 자서전들에 대한 마이 스택, 책들의 꾸러미를 얘기하거든요. 여러 책들을 건드려 보지도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에 대해 자서전은 굉장히 재밌죠. 흥미진진하고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많은 대통령 자서전들을 한 권도 건드려 보지도 않고 보통 많이 읽었다는 건데, 소도 브렛 빵한 조각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6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너 역시 하지 않았죠? 새로운 머슬 데피니션, 근육 운동, 을 확보하지도 못했고, 또 12주 동안 있는 러시아어 강좌를 사인업 등록하지도 않았고, 엠바크 온이라면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합의를 실행하는 자기 완성의 과정을 느리지만 자기를 완성하는 과정 모두 엠바크 온 시작하지 않았죠. 엠바크라는 말은 항구에서 배들이 출항하는 걸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육 운동, 지식 운동, 러시아어 배우기,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새로운 취미를 해보지 않았어요. 자, 저는요, fortitude, 강인함 또는 인내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것 하나 할수 있는 어떤 의지력과 강인함과 인내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케이스가 어떻게 되든 간에, 주제가 뭐든 간에, 나는 이런 숏립, 단발적인 결실 없는 노력들 때문에 기뻤습니다. 내 프로젝트들은, If one can even use such an ambitious word to describe them,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야심찬 단어를 쓸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프로젝트라는 것은 재밌고도 빨리 결과가 나왔어요. Sloppy half-win, sloppy 그 어색한 뭔가 이렇게 짜임새가 없는 어색한 반 정도의 승리가 되었고 끝과 시작과 끝이 있는 활동입니다. 그것들은 나한테 이런 시절에 모든 보통의 중요한 스타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어려운 이 시기에 뭔가 프로덕티브하다는 느낌을 주게 만듭니다. Unlike 내 아이들, 내 일과는 달리 순간적으로 그걸 버릴 수 있습니다. Little consequence 어떤 결과가 없이 의미가 없이 또는 죄의식 같은 거 없이 그냥 확 버릴 수도 있겠죠. 아이들하고 직업은 버릴 수가 없어요.